지난 4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요 및 직무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향후 2년간 계양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관리와 계도, 그리고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지도 등 계양구의 먹거리 안전지킴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촉식에 이어서 감시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 사업 설명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역할과 자세, 마음가짐 등에 대한 직무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위촉식을 통하여 식품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